네, 여기 저 도레 회사 그 탄수수미 제품들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 직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제곱미터당 뭐 단가 얼마 이런 게 오늘 결정이 나옵니다. 말씀드릴 수가 아, 없고 비밀이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그 철보다 강도가 10배 셉니다. 10배. 네. 그리고 대신에 무게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나오는 회사에서 다 주는 이걸 네. 가지고 활 아, 네. 이제 성인 기술이 필요한 거죠. 성인 기술. 지금 저희들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몇 가지 하나 있습니다. 썬루프 쪽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오토바이 타고 나면 가장 그렇죠. 생명이 이제 가입하니까 한 때리 한 때리 봐요. 어떤 거? 보면 딱 죽는 거 깨질 수가 없겠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쇠의 10배 강도면 예. 그 보통 이제 마모성은 어떻게 만약 스크래치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하죠. 그냥 일반 철학으로는 얘기 안 되죠. 이게 또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이게 또 수리 비용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는 안 있겠습니다. 네. 성능을 찍어내요. 실제로 양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 15년 하면 분명하게 차에 대한 것들이 될 겁니다. 네. 차뿐만 아니고 지금 그 뒤에 그 엔진 들어가는 데가 그렇네. 있습니까? 발통 들어가는 거. 지금 쇠물차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전기차. 네. 지금 그거는 다 개발해 놨는데 단가 때문에 지금 있어요. 곧 도래할 시대가 한 10년 예상 이래 되는가요? 예. 짧게는 10년, 늦어도 15년 안에는. 네. 그럼 철강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2차 그 신소재로서 뭐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네. 그렇게 되겠어요. 뭐 철이 없어지면 아니고. 네. 네. 그래도 되겠죠. 대체로. 네. 예. 지금 도래에서 또 보잉사하고 뭐 MOU 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지금 또 보잉사하고 10년간 MOU 체결했습니다. 10년간. 아, 네. 이제 도래에서 생산한 탄소섬유를 보잉사로 가져가는 걸로 네. 아직 국내는 아직 수요가 좀 적습니다. 네. 그 뒤에 보니까 태양광 파넬 같은데 저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아, 이거 보잉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광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입고 들어가고. 아, 태양광의 어떤 부분이 탄소섬유가 차지하는 거예요? 태양광이 이거보다는 이건 이제 그 탄소섬유기보다는 우리 네. 필름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제가 그래서 또 설명했어야 되는데 네. 자전거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들어가고 자전거가 이제 탄소도 들어가고 하면은 자전거 한 대의 무게가 네. 8kg 밖에 안 나갑니다. 탄소는 어디로 들고 네. 있습니다. 골프채 네. 낚싯대 이런 데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래 전 시간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주변에 있는 다른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산업계 전반에 이게 다 쓰이고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은 완제품 회사가 아니고 네. 티브이 같습니까? 네. 지금 이게 TV 안에 여기 저희들 회사에서 나오는 필름 그냥 필름만 만들어서 야. 메이커에서 가져가서 네. 고착공해서 장착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시켜서 이게 필름 이렇게 막 휠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완제품이잖아요. 운동화. 네. 운동화 하지만 저 소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가자봉지. 네. 저것도 전부 다 필름만 아, 지금 보니까 등산복 같은 옷 소재로도 쓰이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섬유입니다. 이런 섬유를 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서 방수고 네. 물이 안 들어오는 방수고 이건 특수한 아, 일반 소재고 일반 소재입니다. 이거 재료 셀 같은데 예. 이게 원료인가요? 예, 원료입니다 이게. 지금 주로 어떤 소재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폴리스테롤 네. 폴리프로필렌 네. 이게 전부 다 이 석유에서 추출된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이게 탄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일반 그 실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부지포입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저희들 1위입니다. 아, 도레에서 부지포가 유명했다는 소리 좀 들었습니다. 예,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그래서 자기들 또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 또 저렇게 만듭니다. 지금 말해 필터로 만든다.
필터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필름이고, 필름 가지고 이제 가사 봉식 다 만들죠. 예. 다 만들죠. 여기 이제 하얀색. 저건 이제 큰 배, 해수용, 해수 담수용, 바닷물을 대응하는 그런 게 우리 이제 가정용 그 정수기. 네. 그거는 뭐 거의 아시다시피 그 코웨이에서 만든 다가는 예, 예. 그 제품은 거의 뭐 95%는 저희들 회사가 만든 거예요. 저게 탄소 섬유 그 셀 같은데 네. 다 순수한 탄소인가요, 저게? 예, 맞습니다. 탄소에서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좀 신기하네요. 이제 그때 처음에 가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미 국가공단에 저 도레이가 차지하는 GDP 수준이 10%라고 들었는데 네. 엄청난 수준인데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구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네. 그 GDP가 올라가는 게 물론 뭐 저희들 회사로서 네. 좋겠지만 네. 그 또 저희들 회사가 지금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5공단까지 지금 계속해서 증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대기업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성장했지만은 또 다른 곳은 또 다운되니까 그 비율이 좀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임동석 그 이사님께서 대기업인들 또 임원회 또 회장을 맡고 계시다 그랬는데. 아니, 오늘 인사부서장. 예. 인사부서장이죠. 상당히 또 그래도 제일 핵심 부서에 또 장을 맡으셔서 앞으로 또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거든요. 그래 뭐 네. 서로 상부상부해서 네. 뭐 저희들 회사도 잘 돼야 되겠지만 네. 구미 있는 뭐 기업체가 다 잘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잘 돼야 되죠. 네. 하나 개인이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기업이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섬유는 만큼은 앞으로 네. 구미에 묶으리고 우리 국가 전체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추구해야 될 그런 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